이번 사고도 아주 안타깝고 황당한 사고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중요한 내용을 제가 뒤에서 설명드릴 겁니다. 매우 중요한 내용입니다. 먼저 어떤 사고인지 보시겠습니다. 공사장 근처를 가는데 잘 가고 있었는데요. 허허. 이게 뭡니까? 왜 이런 사고 났을까요? 네, 뭐, 왜 사고 난지 몰라요. 네. 네, 뭐라 부딪힌 거야? 뭐, 어떻게 된 거야? 네. 네네. 사고 원인은 모릅니다. 왜 그런지 몰라요. 자동차는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렇게. 여기 다른 거 공사 현장에 모두 많이 망가졌어요. 어떻게 이렇게 그냥 확 껴 있습니다. 그래도 사람 안 다친 게 다행이죠. 범인은 바로 이겁니다, 범인은. 이거요. 판스프링. 판스프링 바닥에 떨어져 있었고요. 이 판스프링 때문에 일어난 사고인데요. 내용을 보시겠습니다. 동부간선도로 진입하는 와중에 정체물을 물체를 밟고 오른쪽 앞바퀴, 그리고 뒷바퀴가 터진 상태로. 저거 밟으면서 파스 났네요. 공사장에 부딪혀서 차도 망가지고 공사장도 망가뜨린. 정체물을 물체는 판스프링이었고요. 과실유무를 따지기 힘들어서 현재 공사장 쪽에 거기 망가진 거 그것도 다 무너지게 됐고, 그다음에 내차 수리비 손해보게 됐습니다. 근데 어머님 차인데요. 어머님 차에 보험을 들고요. 가족 특약으로 해야 되는데, 아이고 이게 부부 한정으로 돼 있었대요. 부부 한정으로 돼 있는 거를 아드님은 당연히 가족 한정인 줄 알고 어머님이 가족 한정으로 할게 해놓고 까먹으신 거예요. 그래서 그냥 부부 한정, 그러면 부부만 되잖아요. 아들은 안 되죠. 이 손해액이 만만치 않습니다. 하하. 보험 어떻게 가입되는지를 제대로 확인했어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탄 저도 잘못이지만, 도와주세요, 변호사님. 참. 처음에는 도로관리청이나 공사장 쪽에 판스프링에 대한 책임을 물으려고 했지만, 누가 흘렸는지를 알아야죠. 도로관리청 책임 없습니다. 거의 계속 떨어져 있는 거 신고받고서 방치했다 그러면 책임이 있겠지만, 금방 떨어뜨린 거면 방법이 없어요. 금방 누가 떨어뜨렸는지 모르잖아요. 떨어뜨린 차를 찾아야 되는데, 거기 일렬번호가 있으면 좋겠는데, 그것도 없어요. 결국 판스프링 떨어뜨린 차를 찾지 못하면은 그러면 모든 걸다 안아야 됩니다. 부부만 운전할 수 있는 차, 아들이 운전했으면 책임보험만 돼요. 책임보험 대인만. 원래 대물이 책임보험 2천만 원까지 되잖아요. 근데 그것도 안 돼요. 특약 위반이면은. 고약합니다. 차량 수리비라도 일부 받을 수 있으면 좋겠는데, 아이고. 수리견적 2천만 원이라 폐차해야 되는 상황이래요. 당연히 자차도 안 되죠. 대물도 안 되죠. 그 판스프링 때문에 지금 한 3, 4천만 원 날라가게 생겼어요. 도로공사 측에, 저 도로관리청에도 책임이 없고, 또 대물도 안 되고, 자차도 안 되고. 그리고 판스프링 있는 거 그게 보일까요? 블박전전자는 진짜 왜 사고 난지는 몰라요. 그러나 결국은 다른 차들은 피해가는데 왜 그걸 갖다가 밟았느냐? 앞을 잘 보면서 갔었어야지. 그런 측면에서 블박차한테 저 흘린 차가 8, 90, 블박차가 1, 20이라 하더라도, 그렇더라도 결국 블박차가 다 책임져야 되는 거예요. 만약에 껌껌한 밤이었으면 그러면은 최소한 저 공사장에 대해서는 책임 안질 수도 있어요. 껌껌한 밤이 안 보이니까요. 불가항력이니까. 근데 낮이기 때문에 앞을 잘 봤어야 된다라면서 일단 공사장 측에는요, 안 보인다고 주장해 보세요. 다시 한번 보면은요. 요거 같네요. 여기 뭔가 시커먼 게 하나 보이는데요. 요건가요? 네, 맞네. 그거 맞네요.
아, 이거 이렇게 하세요. 자차는 방법이 없습니다. 자차는 방법이 없는데. 그런데 저 공사장치 물건만 드린 거예요. 그거는 너무 작은 판스프링이 이게 시커멓네요. 아, 이거 하나는 해결될 것 같은데요. 시커매요. 이런데 시커멓고, 그리고 공사 현장에서 저 판스프링이 미리 안 보여요. 네. 안 보이기 때문에 나로서 방법이 없었다. 도로경 공사 현장에 좀 깨끗하게 해놓지. 왜 깨끗하게 못 해놨느냐. 그래서 이거 구별이 안 됐다. 저, 이 도로공사 측에, 여기 공사하는 쪽에 뭐 망가뜨린 거예요. 그거는 버티세요. 지금 이렇게 돼갖고 망가뜨린 거. 요거. 이거는 나로서는 불가능력이었었다. 버텨보세요. 나중에 합의 안 되면은 경찰에서 대물 배상 안 되니까 기소 의견으로 보내겠죠. 검찰에 가서 저걸 어떻게 피하는데 나 못 피한다. 불가능력이다. 그래 버텨보세요. 그건 될 것 같아요. 근데 내 차 자차는 안 돼요. 결국은. 그래서 여러분들 보험 자동차 운전하실 때요. 이 차 내가 운전할 수 있는 보험이야? 이거 누구나 운전할 수 있는 보험이야? 가족만 운전할 수 있는 거야? 아니면 30세 이상만 운전하는 거야? 26세 이상이야? 그것을 그때그때 따져야 돼요. 그래서 내가 이 차를 운전할 수 있는, 내가 이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를 확인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다면 지금처럼 낭패를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판스프링, 그거 제발 좀 치웁시다, 판스프링. 예컨대요. 다른 경우. 아버지 차에 판스프링 하고 다녔어. 판스프링 하다가 떨어졌어요. 아들이 똑같이 이런 사고 당하면 아버지 때문에 아들이 다 독박 쓰는 수도 있습니다. 제발 판스프링 좀 제거하십시다.